이 인터넷 환경을 뚫고 또 저희에게 찾아주신 징징이 분이 또 계시죠. 네, 이분과 함께 오늘 시청자 징징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징징이 분은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 닉네임은 허리펴라 LG라는 닉네임인데, 왜 허리펴라 LG겠어요? 일단 LG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거죠. 예, LG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대충 봤더니 LG 뭐 화학, 디스플레이, LG 전자, 우선주, S전선 아시아 등등 해갖고 예, LG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신 분입니다. LG 그룹 계열사. 현재 보유 종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게 오를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지금 내가 마음 먹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그래요. 거예요. 네. 우리 허리펴라 LG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리펴라 LG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동생이 한 7년, 8년 전부터 LG 화학을 샀어요. 한 10만 원대부터. 근데 이제 아, 많이 네, 보셨겠다. 100만 원대쯤에 이제 팔았거든요. 아이고야, 어떻게 고점이 잘 퍼졌대? 동생이? 네, 제 동생이, 친동생이. 와, 10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LG 화학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갈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막 떨어지긴 했는데, 아, 난 계속 갈것 같다라는 생각,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양극재를 한다, 이제 남아있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사고 있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가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장 크게 있는 거죠. 야, 특히 그 우리 허리펴라 LG님은요, 저 오늘 원주에서 오셨대, 새벽에. 그러니까 네, 강원도 원주에서. 차 몰고 오셨어요? 네, 차 몰고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성심성의껏 좀두 그러니까 분이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큰 고민은 LG 화학, 그러니까 LG 화학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으신 거예요. 네, 가장 네. 많습니다. LG 화학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사신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거 버틸 수 있는 건가? 원래 이제 이론대로만 하자면 이렇게 가격 떨어지면 더 사서 내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이익을 보는 게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그게 맞는 건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 마음가짐을 또 어떻게 가져야 되나? 아니면 혹시 LG 화학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 화학은 화학 회사 중에 뭐 우리나라 탑 그렇죠. 회사인 네, 거죠? 탑이죠. 세계적인 화학 회사죠. 종합 화학 회사고, 그게 이제 일반 화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첨단 소재가 있고요. 네. 첨단 소재가 아까 말씀한 양극재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게 있어요. 뭐죠? 농업. 바이오도 해요? 아, 그럼요. LG생명과 LG 생명과 합병이 있어요. 아, 그게 LG 화학 밑에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뭐 이런 게 있을걸요, 아마. 네? 알죠, 하게. 옛날에 그 뭐죠? 무슨 한농, 팜한농인가요? 팜한농 그거 그 네, 합병 맞아. 있죠. 그걸 인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첨단 소재 쪽에 이제, 왜냐면 이제 세계 2위 배터리 회사를 그 자회사로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양극재 시장에 제일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여미사님? 저번에도 한번 그한 징징이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LG 화학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나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무래도 양극재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첨단 소재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F도 주가 좀 빠지는데, 하반기에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게 좋았던 이유가 이 회사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그러니까 막 정유회사랑 비슷해요. 이걸 이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판가 전가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원자재 가격이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자산 이거 평가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분기부터. 근데 물론 이제 오늘 하나증권의 그 김현수 연구원님은 양극재 적극 매수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또 썼어요. 보고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재고 평가 손실 가능성 별로 없다. 여전히 평가 이익 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우려는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또 생각들이 다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그 어쨌든 이 니켈 코발트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여기에도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럽이 지금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뭐 수요가 부진하다기보다는 유럽의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반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치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최근에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밸류에이션이 워낙 또 비싸잖아요. 굉장히 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부담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쪽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또 빠지니까 LG화학도 약간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니냐. 글쎄 오늘 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삼성전자 2%대, SK하이닉스 2% 중반대 올라가면서 네이버 4%대, 금융주도 좋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조선기자재도 좀 반등하고 있고 좋은데 아 2차전지가 안 좋군요. LNF 1.5 마이너스. 네. LG화학도 0.6%. 엔솔도 1.5%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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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징징님 오셨는데. 아니 근데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 동생분 있죠? 네. 그 동생분은 지금 뭐 사고 계시냐는. 아 그분이 동생분 저 주식시장 떠난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하고는 있더라고요. 아, 뭐 해요 지금? 지금 비트코인 열심히 하다가 네. 많이 내려와가지고 충격받고 요즘엔 좀 조용히 그래요? 아, 그러니까 LG 화학으로 본 걸 비트코인에 갖다 바쳤구나. 네, 너무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사셨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50만 원 초반까지 왔고 또 한 축이 석유화학 쪽이잖아요. 근데 석유화학도 LG화학이? 요즘에 네네. 그렇게 딱 썩 좋진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기업 분석해 보면 이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한 80조 정도 돼요. 한 70조 한 89 72 정도 되겠네요. 70조. 근데 지금 시총이 35조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지주사, 설명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지주사 절반 보통 할인하잖아요. 네? 절반 할인하면 72조니까 한 36조. 딱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가총액이 만약에 그냥 계산하면 LG 엔솔 지분 가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권은 예. 네. 그러니까 양극재 보통 한 10조 정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양극재 10조, 또 석유화학 10조, 뭐 생명과학 한 1, 2조. 이렇게 계산하면 비싼 편은 아니죠. 사실 아닌데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게 LG화학을 볼 때 뭘로 결정할 거냐. 결국엔 2차전지 양극재로 많이들 보시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양극재 업종 주가가 좀 올라와줘야 좀 같이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네. 예를 들어 이 반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아, 반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지분을 그만큼 갖고 있으면 예. 뭐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 배당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LG 엔솔 같은 회사는 배당 나오는 회사도 아니죠. 안 나오죠. 그렇죠. 투자를 계속해야 돼요. 네, 배당 줄 돈이 없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분 가치 인정을 좀 못 받는 뭐 더 할인 받을 수도 있죠. 네. 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매년 뭐 한 2천억씩 그냥 들어와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LG 화학 그 지금 우리 징징이님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네. 무슨 확신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전기차가 이제 사실 석유 아니 기름차가 네. 언젠가는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네. 근데 이제 네. 뭐 그게 뭐 1, 2년 만에 된다는 생각은 절대 없고 전기차가 한 길게 보면 한 7년, 8년, 10년까지 보면은 이게 계속 들어갈 텐데 배터리가 무조건이다. 네. 그리고 그 중간 중간 이제 전기차들 배터리는 계속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들어갈 텐데 네. 수요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올라간다라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LG화학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갈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또 떨어질까가 1번이 걱정인 게 왜냐면 또 사면은 또 떨어질까가 걱정이고 아니 그 저번에도 그 김프로님께서 한 7년 8년 갖고 있었던 거 막 중간중간 사고 팔고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손
이익 됐을 때 이제 다 팔고 나오셨다고. 아니, 아직 들어보세요. 갖고 있어요.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냅두고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걸 매달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거를 지금 평가손이 얼마죠? 평가손 마이너스 35? 35%. 네네. 사실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얼마 쯤 들어가니까 80만 원대? 80만 원. 사실 그 좀 더 비싸게 사서 네. 떨어지면서 계속 사면 물 타서. 네, 물 타서 이제 8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살 때마다 이게 내려오니까 이제 더 내려갈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더 사야 할지 아니면은 김프로님 얘기처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내려가면 좀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제 버텨나갈지 이게 고민인 거죠. 만약에 오늘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LG화학을 또 살 거예요? 네,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그럼 그 이거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 뭐 네, 저는 네. 시계를 좀 길게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이시네.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난 무조건 믿긴 믿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그냥 쭉 두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지 아니면 막 가격 등락은 어쨌든 계속 시장에서 있는 거니까 뭐 50만 원 됐다가 40만 원 되면 또 좀 샀다가 다시 55만 원 되면 팔고 이런 이제 매매를 좀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낼지 네, 그게 여기에 대한 가장... 고민이군요. 근데 지금 LG 화학의 주력 사업이 석유화학 부분이잖아요. 화학. 화학이죠. 이쪽에 업황이 되게 안 좋아요, 현재. 그죠? 사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업황이 돌아서면 이 화학 쪽에 굉장히 큰 회사라서 이게 턴어라운드 해버리면 또 이게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냥 왜냐하면 뭐 새로 들어갈 돈은 없어요. 왜냐하면 장치 산업이라 가지고 여천에 가면 그 공장 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그냥 뚝뚝 나오는 거거든. 근데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그죠? 예, 이제 그 레버리지가 있는 산업이라서 사실은 오래 갖고 계셨으면 어차피 양극재는 미래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LG 엔솔이 워낙 뭐 큰 매수처니까 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음극재라든지 그죠? 분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성장의 포텐셜이 시나리오로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주력인 이 화학 쪽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화학 쪽의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분 가치나 이런 걸 봐서 사실 뭐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지주사도 아니거든 사실은. 이 위에 LG가 지주사지. 예, 네. 네, 그렇잖아요. 아... 이건 지주사는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LG 엔솔의 성장성을 믿고 그다음에 화학 업황이 저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오래 한 분들 중에는 LG화학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제 주변에도. 네. 그렇습니까? 네, LG화학을. 네. LG화학.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뭐 제 생각에 적어도 업황의 턴어라운드 때까지는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또 차트를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10배 오른 종목 이런 종목이면 지금이라도 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점 대비해보면 이제 이게 그 2차전지 대장주로서 이제 날아갈 때 대충 그 어간이 얼마였냐면 한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거의 원상복귀했어요. 그 상승의 초입 국면까지 빠져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저 그 물적 분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서 충격을 받은 거긴 한데 이제는 사실은 그 LG 화학 자체로서의 밸류에이션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도 되는 상황까지는 온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뭐 일반적인 신약 IT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10배 났는데 10배 나서 뭐 반토막 됐다 그런 거는 뭐 볼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뭐 사실 펀더멘탈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두고 지켜볼 거냐 사고 팔면서 지켜볼 거냐 같은데 사고 팔아야죠. 예. 그게 주식하는 또 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사고 팔면서 막 3%에 막 또 막 환호하고 막 마이너스 5% 빠지면 또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런 거 이런 즐거움이 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 뭐 하러 해요? 채권 하지. 아, 이상한 논리지. 채권이. 그거 또 그 즐거움이 저는 적지 네? 않다고 봅니다. 우리 쟁치인님 계속해서 이게 오른 날 조금 팔아보고 또 내린 날 조금 사보고 예?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시고. 근데 LG 그룹에만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바벨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사실 다른 것들도 막 사고 팔고는 했는데 지금 남은 것들이 이제 LG 화학이 가장 많이 물려서 이제 남은 것들이 주식 계좌에. 그다 LG 화학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이마트도 했었고. 아니 LG 이마트. 그룹이 또 있다. 아 거. LG 관련해서 보니까 네. LG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LG 전자 우선주, LS 전선 아시아 뭐 등등이 좀 있는 거예요. LS 전선은 뭐 분리 독립한대고. 네. 아 거의 완전 다른 회사요? 네.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전기 뭐 한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가지고 산 거고 LG라서 산 이유는 아니었고 LS가 LG 전자 우선주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핸드폰 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샀는데 네.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죠. 날아갔어요? 아니, 내려가 이제 날아갈 줄 몰랐죠. LG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한두 달 전쯤에 샀는데 그때 네. 이제 여미사님 그 저기 유튜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이트렌드에서 근데 저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리포트 나왔는데 뭐 쭉 읽어주면서 하시는데 아 사실 제가 디스플레이를 이제 얼마 전에 샀는데 이제 살 때 보니까 가장 괜찮은 게 이제 LG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아, 디스플레이 중에는 네네 제 느낌에는 이제 뭐 네. 다른 사람들은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다 있겠지만 제 느낌에서는 LG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느낌.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뭘 제일 잘 만들어요? 그까진 아이고야. 아니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면 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워낙 저는 부정적이라. 아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워낙 안 좋아지고 예.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예, 금융위기 이 직후에 좀 사서 좀 저거 한 다음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 솔직히. 돈 벌어가지고 계속 라인 깔아야 되니까 응? 또 중국 쫓아온다고 계속 응? 안 그러면 접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OLED 만들려 예. 근데 이제 전방 산업이 TV인데 예. 교체 수요만 생각을 해야 돼요. 신규 수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LCD TV를 이제 OLED로 사람들이 바꿔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쉽게 안 바꿔요. 그리고 별로 동기가 없다니까. LCD도 화질이 워낙 좋으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굳이 얇아서 뭐 나한테 도움 될 게 뭐나. 그러니까 아예 가격이 OLED TV 가격이 정말 낮아져야 돼요. 내가 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딱 확신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곡면 있잖아. 커브드. 야 도대체 저걸 저 비싸게 누구 저거 구부려서 뭐 할 건데? 뭐 한다고? 도대체 난 그 이해를 못했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 인천공항에. 그래서 공항에만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 그게 무슨 혁신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 압도적 몰입감이라잖아요. 아유 됐어요. 그건 됐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데 그게? 아, 네? 아니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아유, 노 땡큐. 노 땡큐. 제일 문제가 중국이에요, 중국. 이거를 중국. 우리나라만 하면 반도체처럼 우리나라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반도체랑 다르게. 뭐 외국 우려. 아 접는 거 괜찮아요? 네? 접는 거 폴더블. 접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또 괜찮아요. 접는 거는. 그게 다 커브드에서 발전하면서 접게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형님. 그렇게 좀 이 기술의 발전을 좀 내가 LG 전자의 그 휴대폰 사업 있잖아. 네. 그거 접어야 된다고 딱 생각한 게 언제인 줄 알아? 그 뒤에 청바지 된 적 있어. LG. 아, 뒷면에. 아, 나 그때 너무 실망한 거야. 그때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뒤에 청 커버 그
기억나지? 네, 알아요, 알아요. 야, 그 아내를 뭘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아, 네? 껍데기를. 그것도 이게 듀얼폰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아, 폴더블인데. 아, 그거였나요, 그게? 예. 아, LG 넘어가나? 아니 뭐, 또 제가 또 다 마사지 했으니까요. 아, 근데 LG 화학은 나는 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건데 LG 화학은 좀 없어요. 근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서 좀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관심 종목 있잖아요. 여기 관심 종목에. 네. 관심 종목 여섯 번째 딱 LG 화학 있잖아. 네. 그래서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공부 중이에요. 저는. 근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바빠서 공부를 많이 못 해봤는데 아 반토막이 났더라고. 일단 그건 공부의 권역에 와 있다. 따블 났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토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네. 이거 공부해봐야 된다. 아 근데 왜 제 건 공부 안 하세요? 반토막 난 게 순수한데? 당신은 10배 났을 때부터 반토막 났잖아. 내가 했잖아. 이건 30에서 100만 원 갔다가 50만 원 온 거고. 내 종목은 공부를 안 하시죠. 자기는 3천 원짜리 3만 원 가서 지금 15,000 원 온 거잖아. 아 공부 안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LG화학. LG화학은 뭐 그래서 이제 고민은 사고 팔면서 얘를 버틸 거냐 아니면 그냥 쭉 그냥 계속해서 틈 날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면서 버틸 거냐인데 정프로나 하여튼 약간 매도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스윙도 좀 당해보시고 네, 그런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그런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좋은 경험하기도 바쁜데 뭘 아이, 수업료죠. 수업료 얼마나 되시죠? 전체적으로 투자 시작하신 거는? 시작은 2018년도 3월 달쯤? 18년 3월? 네네네. 저랑 약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때 혹시 그 트럼프 맞아요, 그 김정은 만나면서 막 현대건설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친구가 갑자기 네. 전화 와서 주식 해볼 생각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18년에? 아. 네 18년도에 투자하기. 그때만 해도 별로 시장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데. 아니 그분이 아마 야, 저 대단. 경제 신강학기를 듣고 2018년이면 그 3%는 자주 보세요? 거의 유튜브의 반 이상은 3% 아, 언더스탠딩 네. 위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떤 거 어떤 컨텐츠가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목요일 날에 김효진 연구원님 나오시는 게. 아 김효진 연구원 팬이시구나.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분이 굉장히 쉽게 잘 네. 아주 유용한 정보들 많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원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언더스탠딩. 을 좀 많이 보고요. 그때 좀 약간 이해나 이런 것들 하기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네. 아침 얘기는 안 하시네. 네?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아. 김치 네? 프로님 지금 뉴스삼 지금 얘기 지금 왜 안 나오나? 아 뉴스삼은 이제 아침 출근할 때 이제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무조건 챙겨 봅니다. 뭔가 수습이 안 되는데 지금 말이 약간 떨립니다. 예, 네,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바로 나와야죠. 염비사님도 옆에 계시고 말이야. 총프로 징징쇼도 있는데 말이야. 그 다른 종목 뭐 또 여쭤보실 거 있으면 또 여쭤볼 거는. 키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질문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고 갖고 있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LG. 아 그러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투자했을 때 그거 이제 LG 그룹이니까 그 이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화학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양극재하고 아까 이제 김프로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나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잘 돼야 이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LG 화학한테. 그래서 뭐 나중에 분리막이 됐고 뭐 음극재가 됐고 할 건 많거든요. 근데 이제 LG 엔솔이 안 돼 버리면 LG 화학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계속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흑자 전환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 저는 삼성 그룹, LG 그룹, SK 그룹,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네. LG 그룹이 사실 이 네 개 그룹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이 지체돼 있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 SK가 비약을 해버렸죠. 그래서 역전돼 버렸잖아요. 제게 서열이라는 얘기는 맞진 않은데 원래 삼성, LG
뭐 현대 뭐 이런 뭐 네. 근데 SK가 저 LG 따라 마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LG 그룹의 이 행보를 보면은 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LG 그룹의 창업자가 구인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구인회 회장님하고 허만정 그 저 허씨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래서 LG가 LG 화학과 금성사 그러니까 저 LG 전자죠. 쭉 오다가 이제 GS가 분리했고 그 LG 그룹은 장자 계승의 원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갖고 구인회 회장님, 그 다음에 구자경 회장, 그 다음에 구본무 회장, 그 다음에 이제 구광모 회장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 저 삼촌들이 있어도 다 그냥 계열 분리 독립하거든요. LX 그룹도 있고 LS 그룹도 있고 LIG 그룹도 있고 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광모 회장 때 와서 이 선친 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이 기업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요. 왜냐면 사실 이제 LG 그룹의 그 사실할까? 사원이 인화거든요. 인화. 인화 뭐예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인화의 사시가 합작사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이 GS그룹을 분리독립하면서도 원래 옛날에는 허씨가 돈이 더 많은 집안이에요. 허만정씨. 그 집안이. 원래 진주 쪽에 그 지수 쪽인데. 근데 진짜 분리독립하면서도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하면서도 잡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죠? GS그룹으로 나오면서도 네. 근데 그런 어떤 인화의 전통이 굉장히 이렇게 싸우지 마. 그리고 야 조금 덜 천천히 가도 이런 분위기인데 이 구광모 회장이 이제 한 3년 전에 경영권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문화가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OLED 가지고 삼성하고 엄청 공방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SK그룹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배터리 그 기술 이전 기술 유출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이겼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핸드폰을 접고 전장에 집중을 하고 이런 행보들이 예, 그게 좀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그룹에 대한 스타디를 전체적으로 다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LG라는 주 LG라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로 어쨌든 지주회사 체제로 딱 정비가 됐어요. 예,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삼성처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예? 이 가버넌스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변동이 없고 딱 그게 돼 있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니까 아 조금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LG 그룹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까 LG 그룹에 대한 스타디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거래처가 LG가 있었어요 옛날 한 3년 4년 전에 네? 회장님이 이제 바뀌시면서 이제 느꼈거든요. 저희가 이제 거래처가 사라지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듣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얼핏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는 좋게 넘어가다가 가다가 이제는 바뀌었구나. 이제 거래처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와닿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셨군요. 네네네. 오히려 더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LG 그룹을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타디를 해보라 이거죠. 네. 그리고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 분에게 또 소개받아서 더 LG 쪽에 계속 네트워킹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그룹이 변하냐?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체로 재계 평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보니까 거래처이시다가 거래처 끊어지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끊어졌어요. 네. 네. 끊어졌어요? 끊어졌잖아요. 왜냐면 그 얘기잖아요. 거래 쭉 하다가 그쪽 LG 사람들 너무 이제 세게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끊겼는데 그 아픔을 가지면서도 한편은 투자를 생각한 거죠. 아 회사가 저 정도 한다면 어쩜 이익의 측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입장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그룹에서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인데
내년부터 2천만 원을 내려는 거야. 기분 엄청 안 좋지. 또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적자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나 회원 저 이제 반납할 거예요. 회원권은 반납하면 줘. 예. 네. 근데 뭘 줘요? 아니 다시 돌려받지 내 회원 돈을? 회비. 아. 네. 근데 어쨌든 적자를 방치하는 것보단 그 그룹의 경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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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실질적인 경험 플러스 이제 또 이론적인 공부 LG에 대한 공부 또 네. 하시면서 다음 쪽에 한번 해보시죠. 시간이 다 됐네. 네, 많이 됐습니다. 50분이나 됐는데. 네, 자 오늘 또 원주에서 네. 또 여기까지 찾아주신 허리펴라 LG님. 허리펴라는 건 허리 좀 피죠 우리. LG 허리펴라는 건 뭐? 왜 허리펴라는 거? 무슨 의미예요?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해서 주가가 일어나라 뭐 이런 거 너무 숙이고 있어서. 네. 자 LG 화학 허리 좀 잘 펴서 우리 허리펴라 LG님 허리도 좀 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징징이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 네. 조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미사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